이제 꽃피페에서 어디 나가실 때는요 표를 여행사에서 사시고 여기서 보여주셔야 된다. 등록을 하면 등록 확인을 하면 이거랑 이렇게 마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거 어제 만난 친구인데요 우리 결혼했어요. We married today. 그래서 일단 짐을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되고 그 아래도 있고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네. 스키장 큰 섬인데 벌써 물이 틀리네요. 네. 물부터가 부캐 하도 깨끗한 물만 보다가 여기서 택시가 있는데 이렇게 벤이 있어요. 150바트에서 네, 이렇게 좀 150바트 봤습니다. 네, 이런 벤버스로. 네, 저희 이 친구는 걸어간대요. 그래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지금 아 독한 중국이 싱가포르 친구인데 네, 가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친구랑 같이 걸어갑니다. 예. 이게 제대로 한 선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 걸린대. 근데 천천히 걸어보면서 걸어가기로 했어요. 예.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즐기며 약 40분 만에 편하게 도착했습니다. 페리 터미널에서 밴을 이용해 이곳의 대표 번화가인 파통비치와 푸켓 올드타운을 갈 수 있습니다. 푸켓 올드타운까지 걸어서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투어 예약을 했던 곳입니다. 10% 정도 깎아줬고 친절했습니다. 이 투어 여행사 위치 상세 정보는 설명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나 블로그를 보고 왔다고 하면 10% 정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